과학의 원리, 민주주의의 조건 탈레스, 물, 플라톤, 사원소 등 만물의 근원, 찾은 고대 철학자들 주술, 미신 벗어나, 보편 원리, 탐구, 2500여 년전 과학의 출발점대, 교양과학이나 과학의 역사를 다룬 책을 보면 아주 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다. 학창시절 철학의 아버지로 달달 외웠던 탈레스부터 서양 철학, 2000년은 단지 이 사람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플라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과학책에서 고대의 저명한 철학자들 이름을 만나게 되면 왠지 낯선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좁은 의미의 과학이라면 16에서 17세기서 유럽에서 태동한 근대 과학을 일컫지만 범위를 좀 넓혀 그 연원을 찾아 올라가면 기원전 수백 년의 어르신들까지 연결된다. 과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 이분들이 자연철학자의 범주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자연의 근본 원리를 탐구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7세기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인 물이라 하여 무려 철학의 아버지라는 반열에 올랐다. 확실히 만물의 근원인 물이라는 언명은 올림포스 사내들포의 신전에 천상의 신들이 논이었다는 스토리와 결이 다르다. 정답 찾기에만 익숙한 우리에게는 탈레스 하면 물이 떠오르지만 정작 탈레스를 높이 평가해야 할 이유는 그 답인 물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라는 질문 또는 그 패러다임 자체이다. 물은 당연히 우리 생명체에도 중요하고 지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물질이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만물의 근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탈레스가 던진 질문은 후대 철학자들도 그 답을 추구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아낙시메네스와 아낙시만드로스도 여기에 호응했고 피타고라스는 역시나 숫자를 그 답으로 제시했으며 엠페도클레스는 흙불, 공기를 더해 그 유명한 사원 소설을 제기했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따져 물었다는 것은 만물의 보편적 요소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현대과학의 환원주의와 맞닿아 있다. 흙이나 물, 불, 공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의 근원은 아니지만 현대 과학자들 역시 만물의 근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레스의 후예라 할수 있다. 탈레스의 질문에 대한 답은 고대의 사원소를 거쳐 19세기에는 주기율표를 낳았다. 20세기에는 원자 이하의 전자와 쿼크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몇몇 칩자들로 세상 만물을 이해하고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티마이오스에서 다섯 개의 정다면 체로 사원소와 우주의 성질을 논했다. 지금 읽어보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지만 자연의 대상물의 수학적 구조물을 대응시킨다는 그의 기획은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과학에서 꽃을 피웠고 현대 과학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기원전 4에서 5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은 이유도 비슷하다. 히포크라테스는 몸속 네 가지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에 걸린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현대 의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학명과 주술로 질병을 설명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도 종교와 주술에 의탁해 질병을 치료하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다. 과학의 출발점은 주술과 미신, 신화와의 결별이다. 그게 벌써 2500년도 더된 이야기이다. 과학은 그 세세하고도 전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우리 인간 자신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과학이 21세기의 필수 교양이 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이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학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그 비법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삶이 고달파지면 초자연적인 존재에 잠시나마 자신을 의탁하기도 하고 무속의 힘을 빌려 미래를 문의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주술과 사이비 무속이 삶의 중심을 장악하면 그 인생은 중세시대나 그보다 훨씬 이전 수준에 머물고 만다. 그 어떤 강력한 부적을 붙여도 총탄을 막을 수는 없다. 총탄을 막으려면 부적이 아니라 방탄복이 필요하다.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풍수 아닌 21세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해결책 찾는 것이 미래 위한 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로 논란이 일자 일부 언론에서조차 풍수 운운하며 집무실 이전 찬반을 논하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어쩌다 보니 이미 공공의 영역에까지 주술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 든다. 우리가 21세기 강국이라면 적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경호와 방호와 업무 효율과 대국민 소통과 주변 교통과 부동산 등락까지 고려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자연의 보편적 요소로서 만물의 근원을 추구했던 탈레스의 기획은 뉴턴이 보편적인 중력법칙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꽃을 피웠다. 과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는 현대의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궁극의 로망으로 남아있다. 뉴턴의 사과 같은 보편법칙들, 천상계, 지상계 이분법 깨뜨려 예외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지구도 인간도 여러 중 하나 보편법칙의 매력은 예외 없음에 있다.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태양과 여느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결과를 이용해 과학자들은 보이지도 않는 행성의 존재를 예측했고 발견하기도 했다. 뉴턴의 중력법칙의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그 전까지 달 이상의 천상계와 달 아래의 지상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취급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법칙으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전혀 다른 운동법칙이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세계관은 인간의 직관 경험과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효하게 여겨졌다. 뉴턴의 보편법칙은 이 오래된 이분법을 무너뜨리고 근대 과학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다. 예외 없는 보편법칙은 대단히 민주적이다. 보편중력의 관점에서는 달과 사과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간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자연법칙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과학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이득 중 하나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16세기의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겸손함을 가르친 선구자 중 한 명이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은 그 이전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지구중심설에서 단지 태양과 지구의 위치만 바꾸었을 뿐이지만 우주의 중심이었던 지구의 지위를 다른 행성들과 똑같은 그들 중 하나로 격하시켜버렸다. 지구는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를 흔히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 부른다.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인간과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 인간의 편의와 존엄만을 위해 존재하리라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오만함의 발로일 뿐이다. 19세기의 다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구현했다. 다윈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보였다. 당시 영국의 종교인들은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의 자손일 수가 있냐고 크게 반발했다. 이런 주장은 공통조상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오인한 탓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특별한 지위가 박탈당한 데 대한 반발심도 컸을 것이다. 아직도 진화론을 거부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상정한 창조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세기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우주적인 규모에서 좀더 확장되었다.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은하수 은하가 우주 전체에 해당한다고 여겼고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속의 성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그러나 허블은 안드로메다의 변광성 사진을 분석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독립된 은하임을 보였다. 은하수 은하가 유일한 은하에서 여러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 이 우주에는 수천억 내지 수조개의 은하가 존재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우주조차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여러 우주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다중우주론에 이른다. 다중우주론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가설이다. 과학의 역사가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확대되어 온 역사라는 점에서 보자면 다중우주론은 단일우주론보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 없단 윤 한국 천상계에만 적용 법칙 몸소 제거해 주기를 기대이처럼 우주적인 규모에서 인간과 자연을 들여다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귀한 존재들이고 왕우장상의 씨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다른 여느 사람을 혐오하고 따돌림할 이유가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는 그저 여럿 중에 평범한 하나일 뿐이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유독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세대 간, 젠더 간 혐오와 갈등의 목소리가 높았던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어떻게든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면 한다. 인간은 제 아무리 잘나봐야 이 우주에서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고등 유인원일 뿐이다. 그 누구도 특별할 것 없고 예외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도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누구라도 법치의 엄중함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현실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전혀 다른 법칙을 적용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와 비슷하다. 재벌가에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이른바 3.5법칙은 한국 사회 천상계에만 적용되는 법칙이다. 마침 대통령 당선인은 치엄한 검사 출신으로 공정과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만큼 자신의 일가와 주변에서부터 한국 사회의 천상계에만 적용되는 특권과 반칙을 일소해 주리라 기대한다. 과학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 원리들은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기도 하다.